갈매기 이마가 살짝 가미된 넓은 사각이마군요. 갈매기상은 너무 미미하여 그냥 넓은 사각이마로 보시면 됩니다. 사회성이 좋고 쳐보기 좋은 이마입니다. 단, 연예인들은 아무리 배우자 보기 좋아도 이성운이 강하기 때문에 늦게 결혼을 해야 합니다. 늦게만 결혼하면 결혼운과 쳐보기 좋은 이마입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길어서 좋은 눈썹이긴 한데 문제는 앞쪽은 진한데 중간부터 뒤쪽으로는 연한 눈썹이군요. 이것은 40대 이후로 직업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 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눈썹은 한 우물을 파야 하고 한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40대나 또는 50대의 인생 꼬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눈썹입니다. 저런 눈썹을 지니고 있으면 이상과 야망이 너무 크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하게 자기 분수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갑니다. 눈꺼풀은 탄력이 있어서 좋은 전태궁이고 명석하고 두뇌가 좋은 상입니다. 눈은 학눈과 길상눈의 복합눈입니다. 인복이 좋은 눈이고 집착과 추진력이 좋은 눈입니다.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멋으로 살고 멋으로 죽는 폼생폼사의 성향이 강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사기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성격입니다. 그러니 항상 사기꾼들 조심해야 하고 철두철미하게 인생을 살아야 하고 사람 보는 안목을 높여야 합니다. 눈이 맑은 편에 속하는데 문제는 웃을 때 애교살이 많이 도톰합니다. 이것은 이성운이 강하고 꼬인다는 뜻입니다. 이성관계를 적당히 절제해야 좋습니다. 여자들이 삼천 궁녀만큼 따르는 관상이라서 결혼은 엄청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교살이 많이 도톰하면 20대와 30대는 이성운이 너무 강하고 40대 이후로는 제복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눈이 맑아야 좋습니다. 눈이 맑다는 말은 정신과 마음이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눈이 충혈되거나 붉은 눈이거나 검은 눈은 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 색깔로 인하여 제각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눈이 맑지 않다고 안 좋은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붉은 눈인 사람들은 항상 성욕을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현생이나 다음 생의 운명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맑은 눈은 다른 붉은 눈이나 검은 눈이나 충혈된 눈보다는 좋은 눈에 속합니다. 단, 눈이 맑으면 예민하고 결벽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피터팬 증후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동자와 관상과 비교를 하며 보아야 합니다. 여진구는 피터팬 증후군 같은 것은 없지만 예민하거나 결벽증 같은 것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이 맑고 얼굴이 동안이면 피터팬 증후군이 있을 수 있는데 여진구는 눈썹이 T자형이라서 남성적인 성향이 강하여 피터팬 증후군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멋진 남자로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코는 강직하고 높고 길군요. 제복과 직업운이 좋은 코입니다. 코가 높은데 얼굴에 비하여 크지가 않습니다. 코가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에 비하여 큰 코에 속하는데 여진구는 코가 또렷한데도 얼굴과 조화를 이루는 코입니다. 아주 좋은 코입니다. 콧구멍도 큰 편이라서 시원스럽고 활동적인 코입니다. 인중은 우물인중입니다. 이성운이 꼬이고 성력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별 상관이 없는데 여자 우물인중이면 이성운 엄청 꼬이고 성적으로 많이 개방적입니다. 여자 우물인중은 항상 남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진구 입은 활입술입니다. 개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감각과 감수성이 풍부하여 예능적으로 좋은 입술에 속합니다. 턱은 강하고 갸름하여 인생이 평탄합니다. 단, 눈썹 때문에 중년에 투기투자나 모험을 하면 안됩니다. 볼과 광대는 복스러운 상이고 사회성이 좋은 상입니다. 귀는 칼기와 부처기의 중간기입니다. 제복과 인복이 좋은 기이면서 씀씀이가 큰 편입니다.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석하고 수려하고 감각과 재주가 많은 관상입니다.